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거의 빠짐없이 해오고 있어요. 저는 뭐 워낙 팬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탕베보이스의 새로운 음악을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파이 드림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진짜 좀 멋있는데 탕베보이스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항상 다 하더라고요. 탕베보이스는 참 재능 있는 래퍼이기도 한데 뭔가 예술가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해 주려는 아티스트예요. 한국으로 치면 제가 빈지노 같은 래퍼라고 많이 소개를 하곤 했는데 빈지노도 어쨌든 힙합을 넘어서 뭔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려고 무단히 더 애를 쓰는 래퍼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가사를 해석을 해보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기분도 좋았어요. 가사가 꽤나 여러분들 우리같이 뭐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휴식을 안겨줄 수 있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구글 번역으로 가사를 해석해보다가 좀 탕베보이스는 그런 가사들을 은근히 많이 쓰잖아요. 은유적으로 사회적인 비판? 자기가 봤을 때 사회적인 현실을 은근히 잘 꼬집는 가사들을 은근히 많이 쓰는데 이 곡에는 뭔가 태국의 현실? 그런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이름에 로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자기 전에 칠바이브의 음악들, 소위 뭐 칠합, 로파이 힙합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자요. 근데 인스트루멘탈만 이렇게 나오는 그 라디오 방송 채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채널들을 음악을 틀어놓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바이브더라고. 지금부터 한번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탕베보이스의 로파이 드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제가 보통 뭐 한 2시 정도에 이제 눕거든요. 딱 그때 나오는 음악이야. 아, 가사가 그런 거죠. 뭐 현실에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지만 이 꿈 속에서는 우리 모두 근심 걱정도 없고 되게 행복하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우. 붐뱁의 느낌도 있으면서 요즘 이런 칠바이브의 음악들 유행하니까 적절하게 잘 섞인 것 같아. 진짜 비트도 좋고 평범함을 따라가지 않아서 좋아요. 사실 제가 요즘 바라보는 태국 힙합은 굉장히 트렌디해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도 탕베보이스는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런 둔탁한 드럼 소스를 요즘 음악에서 잘 찾아 듣기가 힘들잖아요. 딱 일러스트레이션도 지금 보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되게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통해서라도 뭔가 휴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안식을 찾아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아,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요. 가사가 저는 좀 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24시간 근무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휴일이 없다. 오늘은 공휴일이지만 어떤 날은 즐겁지만 어떤 날은 괴롭다. 하지만 진짜 내 소원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만나고 싶어. 널 채워주려 왔어.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든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인들의 삶은 고달프죠. 사실 한국도 이렇게 보면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을 보면 거의 10명 중에 한 8, 9명의 직장인들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 항상 피곤하고 근심 걱정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뭔가 출근길 자체의 분위기도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베보이스도 약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슬픔들을 가사에다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참 대단해요. 어떤 날은 이런 음악을 만들다가 어떤 날은 저런 음악을 만들다가 탕베보이스는 언제나 새로운 음악들이 가늠이 안 돼. 아, 그 중간에 나오는 브라스 소리 있죠? 이게 나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로파이한 힙합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로파이한 힙합이야. 후,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그런 음악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가 아까 무거운 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로파이 꿈에는 태국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책임도 없다. 저는 이게 이 곡을 들은 댓글 쓴 팬이 이제 댓글 남긴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현재 뭐 태국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사인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한국도 좋지도 않지만 저도 태국도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뭔가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태국의 어떤 좀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좀 걱정해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거를 또 알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이라고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특히 서울도 문제가 많아요. 서울은 굉장히 치열한 도시예요. 삶이 각박하고 뉴욕 같다고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들이 다 예민해져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런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다 싫고 그냥 지방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요즘엔 많습니다. 요즘 사는 게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탕베보이스의 로파이 드림 같은 음악이 굉장히 좀 잠시나마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가사도 정말 잘 쓰는 데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새벽에 듣는 힙합 음악이 다 이런 거라서 저는 이 곡을 듣는 내내 되게 행복한 마음이었어요. 아 진짜 천재예요 탕베보이스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